가장 핫한 아이돌과 예전에 정말 핫했던 아이돌을 오늘 김종민 씨.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 같은 그룹. 신생아인데 상태가 좋아요. 그래요? 상태가 좋아요. 네, 레드벨벳. 어떤 곡이에요? 이번엔 일렉트로닉. 네, 제목이 뭐예요? 살리고 달리라고. 아, 좋다. 살리고 달리고, 살리고 달리고. 네, 맞아요. 야, 일렉트로닉 해서, 뭔가 그런데 제목은 살리고 달리고. 유통을 아직 안 해가지고. 유통을. 네. 그러면 우리가 신나게 무반주를 한번 들어보죠. 무반주래요. 살리고 달리고, 살리고 쇼핑이야. 이상이 벌써 오늘 4연승. 그래요. 벌써 4연승입니다. 예.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동물의 왕국. 그렇게 좋아? 이러다 망하겠어요. 기대는 벌거숭이. 그렇게 좋아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중3 유학생입니다. 대체 사랑이 다 뭡니까? 이놈의 사랑이 뭐기에 절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요. 아빠가 자기야, 나 뽀뽀 한 번만 해줘. 뽀뽀해주면 나 회사 안 갈 거야. 안 해주면 나 회사 안 가. 아니, 좋다. 이 소리는 저희 아빠가 출근하기 전에 엄마한테 하트를 날리는 소리인데요. 정말 보고 있기가 힘들어요. 결혼한 지 16년이 되셨는데. 아이고, 우리 이쁜이는 요리도 잘해요. 뽀뽀. 우리 이쁜이가 만들어도 더 맛있네. 그 이쁜이가 엄마인 거죠. 네. 딸이 아니라. 밥 한번 먹고 입에도 뽀뽀하고, 반찬 한번 먹고 입에 뽀뽀하고, 밥 한번 먹고 입에 뽀뽀하고, 반찬 한번 먹고 입에 뽀뽀하고, 밥 드시다가 뽀뽀를 하고, 전 밥숟가락을 놓고 말았어요. 정말 당황스럽지만, 사랑한다고 하시니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저랑 엄마랑 같은 옷을 입어도요, 저한테는 잘 어울린다. 엄마한테는요.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예쁜 거야? 뭘 가지고 우리 이쁜이 이뻐, 이뻐, 아주 이뻐? 밤늦게 퇴근할 땐 걱정된다면서 고작 4분밖에 안 되는 거리를 차까지 몰고 나가면서 아빠, 나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요즘 나 좀 데려와 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아빠는요, 엄마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투명인간인가요? 집에만 오면 왕따가 되는 기분이 드는 게 쓸쓸해 죽겠어요. 정말 외로워요. 해주셨습니다. 이야. 대단하네. 부모님이 애정 표현을 잘 하는 편입니까? 저희는 굉장히 무뚝뚝해요. 어머니께서. 어머니께서요? 어머니는. 네. 아니, 아빠는, 아빠가 애정 표현을 많이 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엄마는, 엄마나 아빠한테.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본인한테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 말을 안 해요, 사람들이? 자, 일단 고민의 주인공을 만나보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어서오세요. 아니, 아빠, 엄마가 사이가 좋은 거잖아요. 사실 그게 뭐 고민이에요? 근데 진짜 가끔 지나가는 염장지라는 커플들 있잖아요. 그런 커플들을 진짜 매일 집에서 본다고 생각하면 진짜. 염장지라는. 아니, 여기도 지금 커플들이 많이 오셔서 손붙잡고 있고. 그러니까요. 너무 들러붙는다고. 한 번도 남자를 못 만나봤어요? 안 사귀어요? 아니, 중학생인데. 그런 건 아닌데. 아니요, 중학생도 요즘 다 사귀어요. 남자는 사귀어봤다고? 네.
네. 어, 그럼요. 사귀어봤으나 본인은 그딴 걸 못해봤기 때문에 염장질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아니요. 좀 이렇게 막 놀러 나갈 때도 아, 저건 좀 아니다. 이런 아, 그렇죠. 그런 거 있죠. 근데 원래부터 아빠, 엄마가 이렇게 사이가 좋았어요? 그전에는 그냥 아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구나 이랬는데 점점 클수록 심해지시니까 아침부터는 아빠가 눈 뜨자마자 막 땡깡 피는 애처럼 엄마한테 아 어머. 자기야 뽀뽀해줘 뽀뽀해줘 이러고 진짜 뽀뽀해줄 때까지 안 일어나요. 누워서? 계속 네, 누워있어요? 누워서 어린이 잠긴 어린이 목소리로도 애교를 부리시고 뽀뽀해줘 뽀뽀해줘 안 들어가세요 뽀뽀해줘 막 이래요. 네. 그리고 이제 아빠가 기분 더 좋으신 날에는 네. 이제 딱 엄마를 번쩍 들어올리신 다음에 아, 번쩍 들어요? 네, 어, 진짜 번쩍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빙글빙글 돌리세요. 엄마가 짜증나서 아 그만해 그만해 이러면은 뽀뽀해줄 때까지 안 내려줄 거지롱 막 이러면서 어, 안 내려주면 팔 아플 텐데 어. 야, 뽀뽀해줘야 내려줘요? 네 예. 어. 이럴 때 엄마 반응은 어떠셨는지 엄마 반응이 어때요? 그냥 두 분이서 좋아 좋으시면 엄마도 좋아하셔? 두 분이 좋아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좋아하는 우리 저런 표현은 진짜 좋아 죽는다는 거는 아니 그러면 지금 뭐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아빠랑 엄마 사이를 지금 보니까 질투하는 거 같아요. 진짜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왜요? 겪어보지 않으면 정말 엄마 아빠 일단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어디 계신가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아니 커플 티를 입고 왔어. 아니 지금 그 커플 티 입을 나이는 아니신 것 같은데 나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고요. 네. 그냥 저희 부부가 좋아서. 그렇게 어머님이 좋으세요? 어, 네. 좋아요. 아직도 좋습니다. 아니, 아직도? 네. 지금도 이 사람 소녀 같고 맑은 그런 모습이 아직도 너무 이쁩니다. 아, 소녀 같고 맑아 보여요? 네. 왜? 예. 아직 그거를 보시는 눈이 없으신 것 같아요. 눈 있어요? 아니, 저도. 아, 네, 네. 근데 뽀뽀를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 얘기로 봐서는 이 정도 뽀뽀할 건 아닌데 사실. 네. 처음에는 집사람이 이게 뭐 하느냐고 막 정색됐는데 네, 이게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집사람들 의뢰 밥 먹으면서 반찬 먹으면 네, 이렇게 하고 네. 그리고 어떤 반찬을 먹어도요? 마늘을 먹어도 마늘은 개인적으로 집사람이 싫어해서요. 네. 뽀뽀할 일이 생기면 제가 집에서는 마늘을 잘 먹지 않습니다. 와. 네. 아니 이렇게 봐서는 딱 얼굴만 봐서는 상상이 안 가요. 근데 네. 어떻게 애들을 키우는지 좀만 형수 아듯이 이쁜이 우리 심심한데 뽀뽀 한번 할까? 안 돼요. 애지 보잖아요. 아 이쁜이 뽀. 아 이쁜이 뽀. 그럼 둘이 다 간단히 하세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죽어버리겠다. 집에서 왜 연기를 해? 네. 야, 아니 마음이 이해가 되네. 나는 아빠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어머님이 안 돼요. 아니 어머니도 이렇게 보니까 은근히 안 하실 것 같거든요. 또 이 사람 주책 이런 데서 뭐 이런 식일 줄 알았어요. 아들 딸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면 저희 생각 절대 안 할 거예요. 근데 저희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가 저희 부부의 모토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절대 신경 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사람이 이제 퇴근해서 저를 안고 뱅글뱅글 돌 때가 있어요. 근데, 아 이거? 네, 그거 할 때 이제 제가 살이 많이 쪄가지고 이제 접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남편이 눈치챌까봐 좀 그게 부끄러워서 좀 빨리 내려놔줬으면 좀 그렇죠. 야 그거 말고는 다 괜찮아요? 네. 아 도대체 남편의 매력이 뭡니까? 해가 바뀔수록 남편한테 중독되는 것 같아요. 오!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운데 저를 항상 웃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네, TV를 볼 때도 흉내도 내주고 완전 센스쟁이에요. 아니 예를 들어 어떤 걸 흉내 내주세요 남편? 정찬우 씨 죄송대모사요? 어, 할아버지? 오늘 우리 가족이 나온 게 이해가 돼? 안 돼?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아, 근데 이게 보니까 아버님이 사실 뭐 누구 흉내를 잘 내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렇게 해주는 게 멋있다. 근데 좋은 거지. 옆에 아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아니 아빠 엄마 보니까 어때요? 지금 아빠 엄마 보니까? 너무 닭살이 돋아요 지금. 어 그래요? 왜 닭살이 돋아요? 집에서 뽀뽀를 천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기본으로. 천 번이요? 네. 좀 과장이 심한 것 같다. 저 엄마 아빠 때문에 고민이에요? 너도요? 네. 왜요? 길에서 제 친구들 갔는데 엄마 아빠가 갑자기 고개를 두 분이 돌리시더니 네. 뽀뽀를 막 해요. 친구들 앞에서? 길에서? 네. 그래가지고 막 부끄러워가지고 막 그렇지 전나이엔 그렇지 전나이엔 친구들이 뭐라 그랬는데요? 너네 엄마 아빠 사이가 대박 좋으신 것 같아. 친구가 우리 엄마 아빠 되게 사이 좋아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 심해요. 뭘 한다고? 그러면 너는 나중에 커서 아빠처럼 결혼을 하면 이렇게 애정 표현 안 하고 살 거예요? 저도 해야죠. 나중에 결혼해서 네가 낳은 아들이 널 보고 또 닭살스럽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몰래 하면 되죠, 몰래. 아니 근데 웃음소리가 오왕년의 웃음소리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사실은 행복한 얘기잖아요. 근데 솔직히 여기 방송 오신 분 중에 나는 좀 부럽다 이런 부부가 부럽다는 그렇죠. 분 있습니까? 표현 안 하는 커플도 있거든. 서. 커플 중에 마이크 네. 옆에 있네. 마이크 옆에 마이크를 좀 한번.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두 분? 저희 5년이야. 네 5년? 네. 근데 부러워요? 네. 왜 남친이 안 해줘요? 조금 무뚝뚝해서요. 많이 해줬어요. 본인이 네. 먼저 애정 표현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어떻게? 아, 웃음소리가 나 제가 아들이랑 비슷해요. 아들 웃음소리랑 비슷해. 지금 이렇게 얘기를 같은 남자로서 들어봤잖아요. 보기는 좋아요. 아 보기 좋아요? 보기는 좋은데 보기는 못하겠어요. 아 근데 결혼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지. 지금도 안 하는데. 자 그러면 마이크 한번 전달해 주세요. 옆으로 전달. 안녕하세요. 오 한번 잘하시네. 오. 어디서 오셨어요? 모로코에서 온 유학생. 모로코? 그러면 모로코에 있는 부모님이 뽀뽀하는 거 본 적 있어요, 혹시? 네, 있는데 뭐 그냥 자주 안 와요. 자주 안 와요. 아니면 우리... 몰래. 몰래. 몰래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다 봤어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사실 사이 안 좋은 것보다는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근데 네. 너무 두 분만 사랑하시니까 이제 엄마를 아빠한테 좀 뺏기는 기분도 들고 집에 들어가면 좀 외롭고 좀 쓸쓸하고 가끔은 좀 이렇게 집에서 왕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본인이 나는 뭔가? 이제 저는 동생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애교도 원체 안 피우는 편이고 본인이? 네. 엄마 옆에 더 붙기도 힘들고 이제 셋이서만 따로따로 셋만 친해 보이고 네. 본인은 혼자 있는 것 같다? 네. 그게 중2병이에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아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저도 좀 사랑해 주셨으면 하고 이제 엄마가 아프면 아빠가 정말 막 강아지가 안절부절한 표정 있잖아요. 그런 표정 지으시면서 막 알아서 병원 데려다 주시고 그러는데 네가 아프면? 아 그거 약 먹으면 나으라고 약간만 주시고 약간만 줘요? 에 서운하겠다. 진짜 서운하겠다. 서운하겠다. 아플 때는 특히나 서운한데. 남동생도 사랑받고 싶어 이럴 때가 있어요? 네. 언제? 그... 대본에 없는 말 해도 되죠. 야, 그럼요. 대단한 녀석이구만. 원래 이제 사전에 저희 작가분들하고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렇게 더 좋아, 그렇게. 하고 싶은 말 해요, 해봐. 아빠가 엄마랑 같이 어디 데이트 가거든요? 저는 엄마랑 같이 가고 싶은데 아빠가 엄마만 계속 데리고 가서 저랑 엄마랑 하는 시간이 없고요. 어쩔 때는 네. 엄마랑 같이 데이트하러 갔으니까 니네끼리 자고 있으라고 그래요. 자고 있으래요? 네. 어딜 갔다 왔다고 생각해요, 아들? 엄마, 아빠가? 몰라요. 장소는 모르겠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구나. 아니, 애들 이렇게 서운해하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부모님? 그러니까 서운해하는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조금씩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어려서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이제 딸이 중학교 뭐 2, 3학년 되면서 이제 둘째를 봐줄 좀 그 정도 좀 나이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하고 아니 그럼 그 왜 네. 병원에 그냥 들어가라 그러고 딸이 가끔 가다 장염이 좀 자주 오는 편인데 조금 이렇게 자주 있었던 경우가 되다 보니까 제가 좀 소홀했던 익숙해진 듯한 느낌 네. 아니 아버님 아니, 보통 아내하고 딸이 있으면 모든 아빠는 딸이 막 이뻐가지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솔직히 어떠세요? 아내하고 딸이 딱 있으면 누가 그렇게 이뻐요? 집사람이 딸은 눈에도 안 들어와요? 딸이나 아들 다 이쁜데 일단은 부부가 네. 먼저 집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게 더 많이 기본적으로 되게 행복한 거예요. 아빠가 엄마를 저렇게 사랑해줄 수 있다는 건 되게 행복한 건데 솔직히 사이 좋은 건 좋은데 자제해줬으면 아 행위를 행위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거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어머니 네. 예 친구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은 친구분들도 잘 안 믿겠어요. 네 친구랑 차를 마시거나 이렇게 밥을 먹을 때 남편 벨소리가 울리고 전화를 받으면 하면 통화 한번 해보세요 평상시 띨릴릴릴릴리 띨릴릴릴릴리 여보세요 아 이쁜이 지금 뭐해 밥 먹었어? 이러면 벌써 친구가 벌써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이렇게 뭐가 하나 날라온다든지 야야 뭐가 이뻐 뭐 이런 반응을 보여요. 친구들, 네. 친구들이 격하군요. 네. 그러면서도 일단 부럽죠. 그렇게 사랑받으니까. 그럼요. 어머니는 사랑을 많이 받아서 얼굴 봐봐요. 아주 애교와 사랑이. 맞아. 응, 여기 아주 닥치닥치 붙었어요. 근데. 아버님 얼굴이 좀 근데 반대로 딸을 봐봐요, 딸을. 아니? 부모가 통해 있어. 그래요. 주인공 엄마, 아빠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세요. 이제 저도 사랑 좀 해주시고, 엄마 옆에서 좀 이렇게 자게 해주시고. 또 하루에 진짜 뽀뽀한 10번만 하셔도 좋으니까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에게 뽀뽀를 자제하라. 자, 스위치 가보겠습니다. 자, 송민 씨부터. 하나, 둘, 셋. 그건 얘기 안 해도 돼요. 고민이에요? 고민이가. 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 나이 때 가장 감성적으로 굉장히 예민할 때거든요. 사춘기. 그래서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조금만 더 잘 자냐고 따님을 좀 더 아끼는 모습을 좀 더 보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김종민 씨 아버님 어머님처럼 전혀 표현을 안 한 것도 고민입니까? 아니 그거는 고민이 아니에요. 왜요? 별로 생각을 안 해봤어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러면 부모님 인생이고 저는 제 인생이고. 맞아요. 네. 네. 자 아이린.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슬기.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웬디. 네. 저도 고민이다. 저는 고민이 아니다. 아니라고 딸로서는 서운할 수 있겠지만 같은 여자로서도 정말 부러워요. 그리고 이렇게 행복하신 부모님을 뒀으니까 나중에 행복한 가족을 이루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자 우리 친구 입장에서 고민이라고 생각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빠가 따님에게 한마디 해줄까요? 예은아, 예은이도 앞으로 많이 사랑해 줄 테고 그래도 엄마에 대한 사랑은 멈출 수가 없어, 딸. 파이팅! 엄마도 한마디 해주실래요? 너도 남자 생겨봐. 너도 남자 생겨봐. 누나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말 있어? 그래 있을 것 같아 동생이 하고 싶은 말 있어 누나한테 누나! 우리 힘내보자 내가 있잖아 내가 아! 누나한테 누나 귀여워 귀엽다 쟤 저런 애교예요 누나 결과 나왔습니다 아 어쨌든 행복한 고민이겠죠 몇 편 나왔는지 보여주시죠 많이는 안 나왔겠죠 당연히 예. 50만이요 제목이 이러다 망하겠어요. 안녕하세요.